그래서 저는 솔루션을 좀 제시한다면 일단은 주택보다는 비주거형 부동산이 좋다. 아, 첫 번째로는 아파트보다는 비주거형이 비주거가 좋다. 좋다. 그럼 비주거는 뭐 있어? 하면 상가. 상가. 그다음에 꼬마 빌 아, 그 빌딩. 어 여기서 구분 상가보다는 네. 사실은 꼬마 빌딩이 더 나은데 꼬마 빌딩이라는 것은 뭐 흔히 땅을 말하는 깔고 있는 거. 땅을 깔고 있는 상가주택 뭐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근데 구분 상가도 지금은 나쁘지 않은 게 돼버렸어요. 네. 왜냐하면 금리가 높으니까 거품이 많이 빠진 거예요. 그럼 금리가 다시 낮아지면 매매가가 오르겠죠. 네네. 예. 구분 상가는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금리랑 완전 반비례거든요. 네. 오히려 역발상으로 해야 됩니다. 금리가 높을 때 사고 금리가 낮아지면 팔자. 네. 우리 길목님 강의 보면 네. 계속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분은 상가를 수익형으로 안 사고 향후 시세 네, 차익형으로. 수익형도 받으면서 네. 차익도 이렇게 볼수 있게끔 네. 하는데, 그러면 이제 구분 꼬마 빌딩 이런 거 보면 네. 사실 많이 올랐어요. 서울의 땅값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부산의 상가 가격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러면 이제 뭐가 있냐? 지산이 있는데. 지식산업. 아, 지산도 사실은 될 만한 입지가 아닌 곳은 네. 이제 좀 힘들죠. 그때 너무 주택이 규제가 심하니까 네. 그냥 풍선 효과로 지산으로 많이 가버렸는데, 네. 사실 일자리로서 좋은 입지의 지식산업센터가 아니면은 저는 이제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런 거는 무조건 또 입지다. 입지를 따져야 된다. 네, 근데 이 입지는 주거로서의 입지가 아니고 네. 일자리로서의 입지.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런 데가 아니면 좀 힘들다 봐야 되고, 그럼 그러면, 역세권이네요. 뭐 지산도. 네, 네. 역세권이면서 인서울, 뭐 이렇게 좀 나뉘겠죠. 아니면 네. 경기도 1급지 정도. 네. 뭐 판교라든지 뭐 등등 나오겠죠. 네. 그러면 그게 아니면 뭐가 남냐? 땅밖에 안 남아요. 근데 토지는 사실은 이제 상가 다음 토지의 사이클이 올 상태에서 네. 조금 오고 있다가 금리 폭격을 맞은 겁니다. 그래서 멈췄어요. 네. 작년에 멈췄는데, 그리고 전체 지표는 뉴스 오늘인가 최근 네. 뉴스를 보면 하락으로 네. 떴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그건 맞죠. 주택을 네. 깔고 있는 땅이고, 지금 종부세가 늘고 있기 때문에 그 종부세를 어떻게든 잡고 싶어 하잖아요, 지금 정부는. 네. 그러면 좀 공시지가를 낮춰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게 있지만 사실상 이 공시지가 말고 시장의 시세를 기준으로 본다면 네. 우리가 어디 갔어요? 저번 달에 용인, 용인. 그 전달에는 남양주 포천, 그렇죠. 그 전달에는 하남, 네. 그 전달에는 김포 네. 이렇게 다니고 있거든요. 네. 호재가 있는 이런 지역들은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맞아요. 싼게 없더라고요. 네, 특히 남양주 포천은 하남 교산지구 들어오죠. 토지 보상 나왔죠. 땅값이 꽤 올랐어요. 그리고 남양주 포천은 또 올랐어요. 거의 한 500대 샀던 게, 한 2년 전에 500대 샀던 게 지금 거의 900대 500인? 이렇게, 아, 두배 정도 올랐네요? 두배 조금 안 되게 올랐어요. 아니, 아파트는 지금 뭐 반토막 나오고 뭐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땅은 두배 올랐다. 그리고 화성, 김포 이런 데는 버티는 정도, 거품만 조금 사라지는 정도. 네. 난 평택 말할 필요 없죠. 소폭 야. 오르고, 핵심지는 소폭 올랐고, 네. 비핵심지는 그냥 유지 정도. 네. 매물만 나오는 정도. 그러니까 아,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장에서는 또 땅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우리 그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또 네. 땅 말고 주택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분양권을 봐야 된다. 왜냐면 지금은 다 고평가 구간이고 2, 네. 3년 뒤에 바닥을 찍고 오를 때쯤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세종을 보면 세종도 매력이 있죠. 지금 거래량이 세종부터 이제 다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세종은 좀 안타까운 게 분양권이 안 돼요. 거의 없죠. 예. 그리고 분양권은 뭘 계산 잘해야 되냐면, 제가 보니까 분양권은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가 잔금 계산까지 잘 맞춰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아파트라고 한다면 네. 처음에 투자금이 얼마가 필요해요? 10%, 계약금. 5천. 그 다음에 중도금 60%는 이제 대출. 대출. 네. 요즘 같은 분위기에는 거의 무이자가 많겠죠. 네. 그 다음에 잔금을 준비해야 되죠. 네. 잔금 20%를 준비해야 되는데, 네. 잔금대 맞춰서는 담보대출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5억 분양가에 70% 대출이 나오고 30% 내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네네네. 계약금 빼고 나면 20%가 20%. 필요하겠죠. 네. 그럼 이20% 돈을 내가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5억 기준에 5천만 원 투자했고, 네. 그 다음에 7억, 35억, 3억 5천은 대출받고, 네. 나머지 1억을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는 전체 금액의 30%는 내가 결국에는 입주대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야 리스크가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대구에 지금 좀 괜찮다 하는 아파트들은 그 6억대 분양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러면 3, 6, 18, 한 1억 8천 정도는 내가 조금 준비가 된 사람들은 그렇죠. 지금부터 살살 보는 게 리스크 해지가 된다. 나쁘지 않다. 이래 봐지고. 네. 왜냐면 여기 보면 이제 나오죠. 입주 물량을 보면, 대구로 보면 이제 23년, 24년이 물량이 아, 많잖아요. 올해가 제일 많네요. 올해 제일 많아요. 올해가 제일 아파요. 그래서 수성구 1급지를 가실 분들은 이렇게 입주 물량이 폭탄으로 많을 때 봐야 돼요. 이분들은 투자자기보다는 실거주를 병행하는 거기 때문에, 실거주의 목적이 크기 때문에 이때 봐야 되는 거예요. 시간 지나서 보면 다들 뭐라냐면 이때가 기회였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다. 나는 투자다. 그러면 이때인데, 이때 공급이 많아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또 인허가 물량도 있고, 앞으로는 인허가를 이제 중단했기 때문에 요 뒤로는 많이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 한 25년이나 이 여파가 26년까지는 갈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지금 나오는 분양권들을 보면
이런 순서대로 보면 됩니다. 여기서 신축 분양 이렇게 하면 나오죠. 네. 요거는 에코델타 시티고, 그다음 대구로 가볼까요? 아, 직방에 보시면 네. 나오죠. 네, 그래서, 신축 분양 나오네요. 자,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입주 예정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분양 네. 예정 이런 거 미정인 거 있고 네. 그러면 이런 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 분양 예정 이거 클릭을 해보면 네. 언제 분양 예정인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보자. 이런 것들 입주 예정 이런 거 찍어보면 언제 입주 예정인지 나오죠. 26년 4월 있죠. 이거 글자가 좀 작을 건데 네. 26년 4월 입주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분양 미정인 것들이 있죠. 네. 아, 그리고 분양 예정인 것들이 있고 네. 이런 것들은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거설사들이 우리보다 더 똑똑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 큰 돈이 달렸으니까. 네, 네. 네. 그러면 아 지금 대구가 입주 물량이 23, 24가 많고 25년부터는 조금 나아질 것 같은데 지금 분양을 하면 조금 나아지는 시점에서 입주가 오는데 아 요거는 조금 더 비싸게 팔리지 않을까 이 고민과 네. 또 뭐가 있겠어요. 아 근데 지금 당장이 너무 힘든데 분양이 안 돼서 이 자금이 안 돌아서 너무 힘든데 이 갈등 속에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갈등을 해결해 줄 키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정부의 키. 정부가 미분양 주택에 대한 혜택을 준다. 이런 거에 대해서 혜택을 주거나 아니면 이제 두 번째는 이 건설사. 건설사가 아, 안 되겠다.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안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뭐 계약금 10%를 5%로 한다든지 아니면 정액제. 네. 예, 계약금 10% 걸 거를 아니다. 계약금 10,000만 원만 걸어라. 네. 이렇게 간다든지 이런 시그널이 있으면 저는 그때는 좀 본격적으로 움직여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네. 왜냐면 지금부터 분양하는 것들이 네. 거의 큰 태풍은 피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봐주고요.